북극 한파 속에 거센 파도가 인 바다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암초에 걸린 화물선에 물이 들어차 긴급 구조 작업이 벌어졌고 제주 남동쪽 먼 바다에선 홍콩 국적의 6천 톤급 화물선이 침몰해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입니다. 커다란 화물선 옆에서 해경 대원들이 잠수에 들어갑니다. 화물선 밑바닥에는 긁힌 흔적과 함께 큰 암초가 박혀 있습니다. 서귀포 성산항 앞바다에서 우리나라 선적 2,800톤급 화물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풍랑특보 속에 기관실이 완전히 침수돼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선미 부분 물이 침수가 많이 되고 있음. 지금 배수 펌프 계속 돌리도록 하겠음. 해경은 배수 펌프 등을 동원해 19시간 만에 긴급 조치를 마무리했고 승선원 8명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서귀포 남동쪽 148km 해상에서는 홍콩 국적의 6,500톤급 원목 운반선이 침몰했습니다. 조난 신고는 풍랑특보가 내려졌던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접수됐는데 1시간쯤 뒤 선박을 포기해 전원 퇴선하겠다고 해경에 연락한 이후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이 화물선에는 중국인 14명과 미얀마인 등 모두 22명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10여 명이 구조됐는데 이 중 상당수는 의식이 없고 실종자도 많아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높은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차 기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해경은 구조된 승선원들을 일본에 인계하고 3,000톤급 경비함정을 추가 투입하는 한편 해군을 비롯해 일본 해상보안청 등과 함께 수색 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